쌤이 적응을 못해서. 자, 소비 전력까지 이야기했어요. 소비 전력 할 차례. 저항이 형님. 응? 저항이 형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우리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인천 방송. 인천 방송 뭐라고 했지? 인천 방송 아니지? IT. 자, 이게 전기 에너지가 됐었지. 온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자, I 제곱 R T 또는 R 분의 V 제곱 T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지. 자, 얘네들을 얘네들을 단위 주기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소비 전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봐야 하는데. 소비 전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로 나타내 써줄 수 있겠지. 그쵸? 그럼 T로 지워지게 되면 얘는 자, VI. I 제곱 R. 또 얘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단위부터 보고 단위는 R라고 하는데 자, 얘는 줄퍼 세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해.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을 우리 전력으로 표시하고 있어. 자, 일반적인 전열기 같은 것들이 소비 전력이 1000W 이상이야. 1초에 1000줄 이상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반면에 이런 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약 60W 정도가 돼. 보통 60W, 1초에 60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모아 소비는 전력량계라는 걸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내게 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는 선생님의 경험이다. 옛날에 있었던 경험담이야. 자,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에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아파트를 하나 사갖고 자취를 했는데 그때 그 자취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보통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110V를 사용했어요. 편의상 100V라고 얘기를 할 때 100V를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이 거의 다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승합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승합을 할 때야. 전기 승합을 하는 이유는 전기를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 중간에 오는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전압을 높여주면 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구의 수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 전기기구들이 많아지면서 승합공사가 필연적이 되거든. 그래서 이 승합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승합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기제품들은 대부분 뭐야? 그때까지도 100V란 말이야. 110V.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전등 같은 거는 210V로 쉽게 바꾸는데 전기 기구들은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0V짜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살던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들어오는 전압이 220V야. 그래서 전등은 다 220V를 그냥 사용하고 그리고 전기 기구들은 110V로 전압을 떨어뜨려서 교류 전원의 특징은 전압을 내 맘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떨어뜨려주고 집안에 있는 전기기구들을 사용했었어. 자, 그런데 항상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몇 볼트짜리야? 몇 볼트? 100볼트란 말이야. 110볼트.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 살고 있던 집에 현관 위에 있는 등이 나간 거야. 등이 나갔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가 안 갔고 전구 주세요. 그럼 그냥 샀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미친 짓을 했어. 어떤 미친 짓? 막 지나가다 보니까 전등 짠뜩 켜져 있는 전구 파는 집들 있잖아. 전등이 짠뜩 켜져 있잖아. 그냥 아내가 가득 조명이잖아. 그런 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지. 자랑스럽게 아저씨 100볼트에 60W짜리 전구 하나 주세요. 원래 그 전구가 아마 100원 근처였던 것 같아. 어? 100원 근처였던 것 같아. 그래서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런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전구가 있는데 엄청나게 효율이 좋고 밝을 거래. 그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0원 정도. 그때 당시 7,000원이면 선생님 한 달 용돈이 3만원 할 때니까 용돈의 거의 4분의 1이란 말이야. 어?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좋대. 주세요. 사갔어. 또 자랑스럽게 갈아 꼈지. 그때 사간 걸 편의상 100볼트에 자 50W짜리라고 이야기해 볼게. 60W짜리 사갔는데 100V에 50W짜리라고 이야기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말이야.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100V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50W에 얘는 얘는 반드시 몇 볼트에 걸어야 되는데 100볼트에 걸어야 되는데 100볼트에 걸게 되면 얘는 50W의 밝기를 내줄 수 있다 라는 장치야. 오케이? 이걸 사온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기구에 숨어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어? 그 다음 얘기는 잠깐 이거 설명해. 이 장치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 P는 자 얼분의 이렇게 하자. VI라고 썼대. 자 이때 얘는 몇 볼트를 공급했어? 100볼트를 공급했을 때 50W를 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50W는 100볼트 곱하기 I야. 100볼트 곱하기 I. 그렇다면 얘는 전류값 I가 얼마가 되지? 0.5A가 된다는 얘기야. 이 전구는 평상시에 0.5A의 전류가 흘러야 해.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니?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용 전류라고 불러요. 허용 전류라고 불러주는 전류값이다.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특징을 한번 볼게.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게. 지금 V와 I가 나타났잖아. V는 I, R에 의해서 몇 볼트 걸어주면 100볼트를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0.5A가 될 때 이 아이의 전압값은 어리야. 이 전기기구의 전압값은 얼마란 얘기니? 200옴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00옴이라고. 또는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 P라고 하는 녀석은 얼분의 V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자 50이라는 값은 얼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만이 되겠지. 자, 만 나눈 게 50하면 얼마가 되니? 200옴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0옴짜리 저항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게 이 전기기구의 특징이었어. 이걸 사가도 자랑스럽게 집에 갖고 왔다. 그리고 갈아 꼈어. 갈아 꼈더니 우와 세상에 이런 일. 집이 집 현관 입구에 있는 백열 전구를 하나 켰는데 온 집안이 환해. 아마 그 동네 해 뜬 느낌이었을 것 같아. 전체가 다 밝았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야. 그거. 와 대박 7,000원짜리 주게.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몇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 전구가. 야 7,000원짜리 너무 좋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틱! 하더니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야. 와, 뚜껑 열려.
약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밟았는데 슬라미트가 무너졌어요. 과연 이 정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정부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기구 잘못 연결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흔한 일이야. 자, 한번 보자. 내가 사용한 전기기구는 몇 원짜리야? 200원짜리였어. 그런데 내가 이 전구를 몇 볼트 연결했다고? 천장 쪽에 있는 건 다 몇 볼트라고 그랬어? 220. 220인데 200볼트라고 가정해. 200볼트였어. 자, 얘는 지금 저항이 205옴이 되는데, 자, 전류 I가 얼마가 되겠냐? 이 I가 얼마? 1암페어가 되겠냐? 허용 전류의 몇 배가 된 거지? 두 배가 돼버린 거야, 허용 전류의. 대박. 어? 얘가 용납할 수 있는 전류 두 배만큼 전류가 흐른 거야, 잠깐. 자, 그래서 얘 새로운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새로운 전력 VI라고 얘기하자. 자, 얘는 원래 100볼트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다 연결했어? 200볼트 연결했어. 또 전류는 얼마 걸로? 1암페어가 흘러. 얘는 몇 와트야? 무려 200와트야. 4배만큼 밝았던 거야.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밝지. 겁내 밝았던 이유가 원래 밝기에 4배만큼 밝았던 거야. 진짜. 그래서 7초는 16초 만에 나이 먹었어. 20초도 안 돼가지고. 대박이지.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돼.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콘센트가 다 200볼트라고 그랬잖아. 근데 딱 두 개가 200볼트였어. 주방에 있는 콘센트 하나, 걔는 써있어 210볼트. 그 다음에 욕실에 있는 콘센트 하나, 걔는 안 써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는 면도기가 면도를 하는데 가끔 전기면도기를 썼거든. 요즘은 주로 전기면도기 쓰고 가끔 미는데 옛날에는 전기면도기를 가끔 썼어. 근데 그 전기면도기가 사용할 지 꽤 오래됐던 거야. 몇 년이 지났던가. 근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어. 늦어가지고 보통 전기면도기를 책상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놓고 그냥 계속 꽂아놓은 상태에서 사용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걔를 뽑아갖고 욕심을 가져간 거야. 처음 이제는 면도한다고 막 하는데 이 면도기가 오래돼갖고 난이 잘 안 들리는데 엄청 잘 들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면도가 진짜 잘 됐어. 어? 아빠들이 면도 진짜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털 짜는 자리가 포악해 보여. 왜 포악해 보이냐면 그 수염을 쭉 당겨갖고 딱 잘라준 그게 다시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주변이 포악해 보여. 면도가 엄청 잘 되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새끼가 미쳤나 왜 그러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얘 생각난 거. 이렇게 빨리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뽑아갖고 원래 있던데 꽂았더니 마탱이 갔네. 이거 안에서 탔나 봐. 손등에는 털도 안 내리고 고장나. 그런 비슷한 일을 또 계속 겪게 돼. 계속 겪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특정한 전기기구에 대해서 자 전격전압이라고 해. 우리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전압이고 전격전력량이 전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전기기구에는 표가 달려있고 표에 다 써있어. 봐봐, 써있지. 220V에 1000W, 1100W 뭐라고 써있어? 8페이지 10이야. 빨리 얘기해. 이거요? 2000W야? 네. 이건 전기 엄청나게 많이 먹는 아이야. 얘는 집에서 사용하면 그 다음 달 전기요금 벼락고지서가 날라올 거야. 벼락맞은 느낌이 나올 거야. 옛날에 선생님이 전기기구를 안 보고 그냥 샀는데 선생님 이제 애들 엄마가 전기기구를 그냥 사온 거야. 가습기를 그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봤어. 근데 그 다음 달에 벼락 맞았어.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지 않아? 보통 한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전기요금이 70만원이다. 그리고 어? 새로 사온 전기기구 뭐야? 그랬더니 그거래. 가서 보니까 220와트. 아 미안해 2200와트. 대박이었지. 그걸 한 종일 켜놨어. 전기요금이 별하게 날라오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구간요금이야. 누진제라는 걸 적용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깎아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징벌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아? 요금이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 넘어가 버리면 막 요금이 떳다오리 돼. 떳다오리 돼. 뭔 얘기인지 알아? 요 밑에서는 막 뭐 7만원, 8만원, 10만원 하다가 갑자기 그 구간 넘어가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그 구간 넘어가면 100만원 뭐 이렇게 나와. 참고로 그 재용이 이재용이 아빠 삼성 부회장 아빠가 이건희씨지. 그 사람이 집이 한남동 쪽에 있었거든. 한 달 전기요금이 4-5천만원 정도. 집이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크는데 전기기구가 엄청나게 많겠지. 삼성전자 회장이잖아. 어? 삼성 회장이니까 집에 전기기구가 엄청나게 많겠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썼나 봐. 근데 그게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야. 왜? 누진 요금 때문에. 누진 구간에 대한 요금이 지나버려서 그렇게 많은 요금을 내게 하지. 그 사람들이야 몇푼 안 하잖아. 그렇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해봤지. 한 달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이 껌값이지. 자 그래서 이게 전기기구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그렇다면 220V짜리를 100V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역으로 일률이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 4분의 1로 주는 대신에 고장은 안 나. 고장은 안 나는 대신에 할 일을 안 해.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청소를 못 해. 못 빨아. 이것도 선생님 집에 있었던 사건이. 집을 이제 이사하면서 공사하고 들어갔는데 공사업자가 그 이사간 집이 110V와 220V 콘센트가 다 있어. 두 개 다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집인데 이 바보 같은 시계들이 210V짜리를 아 110V짜리를 220V짜리 콘센트에 만들어 놓고 간 거야. 110V짜리 콘센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끼우면 청소기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지. 소파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기 청소기 고장났다고. 그냥 냅둬봐. 가져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뭐야? 다른 전원에 연결해 보는 거지. 다른 전원에 연결해서 뱅 잘 들어가. 그 콘센트만 220V가 아니라 110V였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비전력과 자 저항의 연결에 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연결과 소비전력. 자, 저항의 연결과 소비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직렬 연결과 소비 전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소비 전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저항이 두 개만 연결시켜 놓고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저항값을 R1, R2라고 이야기합시다. 얘는 전압이야. 원래 오리지널 방법대로 이야기해드리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얘기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쪽에 흐르는 전류값을 보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지? 손승진,
직면 연결해서 일정한 값은 뭐가 일정해? 전압. 전류가 일정하다. 향기를 따라가니까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해해?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전류는 얼마일까? 야, 소민은 이제 무리들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막 탁탁 대답하는데 저희 자식들 딴 생각하고. 너 무슨 생각했어? 좀 전에 멍 때렸잖아. 얘나 왜 안 오지? 이 생각했어? 아니요. 근데 뭔 생각한 거야? 어? 너네 중에 백신 맞은 친구 있니? 신청 약간 강제적으로 할 것 같던데. 요즘 초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대. 어른들보다 더 많다네. 학교에서 막 맞으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겁 먹지 마. 맞아도 그냥 팔뚝이 아픈 정도. 화이트 맞으면 팔뚝이 좀 아프 그냥 빡 지나가는데 누가 잘못해서 망치 빡 쳤는데 맞은 느낌? 근데 세게는 안 맞고 툭 맞아갖고 이게 뭐 얼얼한 느낌? 좀 뻐근한 느낌? 이런 느낌밖에 없어. 만약에 주사 맞게 되면 가기 전부터 타이레놀 먹고 한 두세 시간 전에 선생님, 주사는 의사 선생님은 증상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사러 약국 갔더니 뭐 약사 아줌마가 그 얘기하더라고. 미리 먹고 가서 맞으라고. 왜요? 그랬더니 의사는 나중에 하라는데 그랬더니 먹고 가서 맞으면 별로 안 아프다고. 아 그래요? 가서 먹으니까 먹고 맞으니까 별로 안 아파. 약간 뻐근한 느낌? 열이 거의 안 나고 열이 좀 나. 이게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좀 열 나잖아. 그러면 참 열이 약간 나는데 미리 먹고 가니까 열도 안 나고 좋더라. 만약에 맞게 되면 약을 먹고 가서 두세 시간 전에 그러면 훨씬 덜 아플 거야. 자 겁내지마. 그냥 아픈 줄 그냥 망치 툼? 왜? 더 아플 것 같아? 무서워. 왜 무서워? 친구가 너 어깨를 빡 친 느낌. 많이 빠지니까 다시 먹고. 사람들이? 애들? 네. 이거 이틀 3일 빼? 이틀인가 공식적으로 빠져도 결석 안 친다고 했더니 다 빠지는 거야? 네. 아파서 빠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걸? 애들 공식적으로 다 이용해 먹더라고. 학원까지도. 요즘 갑자기 애들 뭐 백신만 한다고 다 빠져. 과학고의 형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다 그냥 퍼져 있어. 왜? 그랬더니 어제 백신 맞았대. 야, 뭐 어저께 맞았는데 왜 그래? 열나요. 근데 한 시간 정도 다 가고 있어. 열나. 자, 이런 전류값을 가정해. 그렇다면 얘가 가는 전력이 P1, 얘가 가는 전력이 P2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각각 계산해 볼게. P1이라는 녀석은 I 제곱 얼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이렇게 되고 얼원 더하기 얼투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얼원이라는 값이 P1이 돼. 오케이? 오케이요. 여기 빠졌다. 아직은 안 왔다. 자, 이렇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P2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P2라는 녀석은 P2는 얼마가 됩니까? I 곱하기 R2가 되었다 라고 얘기해. I 곱하기 R2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어버려? R1 더하기 R2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2요. 이때 전체 소비한 전력 P는 얼마가 되니? P는 P1 더하기 P2가 되겠지. 그래서 전체 공급한 에너지는 자, 이 두 녀석의 합이야. 그럼 뭐가 되니? 얼원 더하기 얼투 분의 V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대. 자, 이때 두 녀석에 나타나는 자, 이거는 계산을 해준 결과인데 자, 두 녀석에 나타나는 P1 대 P2의 B는 자, 얼마가 돼? 얘 대 얘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얼원 대 얼투가 된다고 얘기해.
계산할 때 직접 다 계산하지 말고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쇼컷 지름길로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직렬 연결의 경우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니 승진아? 전류.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대. 자, 그러면 P라는 요소는 V, I, 얘는 I제곱, R, 얘는 R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게 좋니?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이 식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I가 일정하면 P는 누구에 비례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P1대 P2는 R1대 R2가 되었다고 많이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된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지우고 새로 써드릴게요. 다 썼니? 필기를 안 하네. 음식이 이제 한번 다시 오는데. 아, 저기는 했어요. 네. 너 이제 경영도 할 줄 아네. 일단 깜짝이야. 오늘 포인트를 뭘 가져갈 게 뭐가 있다. 병렬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단원이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안 배우고 넘어갈게. 왜 안 배우고 넘어가냐면 과학고 1학년 때는 진상과학고도 그렇고 인과학도 그렇고 다 안 배워. 안 배우고 2학년 때 인과학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보험이고 진과학은 2학년 기말고사 때 시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보험이야. 근데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일단 넘어갈게. 단원이 꼭 해야 되는 단원은 아닌 듯해서 넘어갈게. 자, 저항의 병렬 연결과 소비 전류를 이야기하자. 저항의 병렬 연결과 소비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전화, 인사 걸려야 되고 R1과 R2. 이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나온 전류가 나뉘어가겠지. 얼마로 나뉘니? I1, I2가 됐다.
장편, 장편. 어론에 걸린 전압은 V1인데 V1은 누구와 같아? 전체 전압 V와 같고 얘 V2D 역시 모두 다 같다. 오케이? 자, 이런 연결에서는 V1이라는 녀석이 V2와 같게 되는 V와 같게 되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P는 VI, 얘는 I 제곱, R 얘는 R 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을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원칙대로 그냥 다 계산해놓고 갈까? 원래대로 계산해놓고 가자. 자, 원래대로 한번 계산해놓고 가면 I1이라는 녀석은 I1은 뭐가 돼버리지? 얘는 R 원분의 V 원인데 얘가 R 원분의 V 라고 쓸 수 있어. I2는 마찬가지 R 2분의 V 라고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R 2분의 V 라고. 자, 그러면 얘 각각이라는 전력을 P1과 P2라고 이야기했을 때 P1이라는 녀석은 I1 제곱 R1 이 되겠지. 그쵸? 그럼 얘 뭐가 돼버려? R1분의 V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마찬가지 P2라는 녀석은 I2 제곱 곱하기 R2가 되니까 얘는 R2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때 나타나는 전체 전력은 P1 더하기 P2가 돼버려서 얘는 V제곱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때 P1 대 P2의 P는 얼마가 되지? R1분의 1 대 R2분의 1이라는 P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병렬의 경우에는 자,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죠. 오케이? 전압이 일정해. 자, 전압 일정함으로 P라고 하는 녀석은 자, VI 자, 얘는 I제곱 R 얘는 R분의 V제곱에서 얘를 사용하는 게 좋아. 병렬 연결에서는 얘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저항의 반비의 항으로 P1 대 P2의 P는 뭐가 돼? R1 대 R2입니다. 그래서 바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 계산이 없이 주로 B를 넣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자, 옛날에 선생님이 아는 교수가 홈페이지를 운영해. 일반인들 또는 학생들 상대로 물리를 좀 더 알리고자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댓글을 엄청 잘 달아놓는 편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동안 댓글이 안 달리게 애들은 뭐 구피구피하고 질문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려고 딱 봤더니 와우, 어떤 고등학교 누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 P는 VI고 얘는 I제곱 R이고 얘는 R분의 V제곱이라고 썼는데 왜 P는 어떤 때는 R에 비례한다고 쓰고 어떤 때는 R에 반비례한다고 쓰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학생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뭘까? 가장 쉽게 답해서 얘는 그때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얘는 누가 일정할 때? I가 일정할 때. 즉,
직렬연결일 때 비례관계를 갖고 얘는 V가 일정할 때만 성립하는 거지. 네. 맞아? V가 일정할 때만 성립해서 얘는 병렬연결일 때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거야. 어? 그렇다면 이 식은 반드시 병렬만 쓰니? 아니, 직렬이고 병렬이고 다 쓰긴 써. 쓰지만 월만 비교한다면 얘는 직렬연결일 때, 얘는 병렬연결일 때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거야. 월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오케이? 그래서 그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적용을 하시자.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아프긴 아픈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됐나요? 이거를 살펴볼 것 같아요. 문제를 잠깐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네, 이쪽에 두 개의 전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전구에 대한 전기 기호야. 전구에 대한 전기 기호야. 자, 여기에 100V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구는 100V에 100W라고 합니다. 이 전구. 이 전구는 100V에 50W라는 전기 기호야. B야. 자, 한편 같은 전구를 병렬로 연결해 봐. 이 전구들을 밝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밝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승리를 벌써 담냈어. A, B, C, D. A, C, D, B. 가장 밝은 순서대로 쓰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에도? 밝은 것부터 어두운 순서.
그랬어? 어? 못 보였어. 왜 못 보였어? 잘할 수 있는데? 대기부했어? 승진이는 찍었고. 자, 얘네들을, 자, 얘네들 일단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골 위에 100W짜리는 뭐죠? 자, R이라는 값은 P분의 V제곱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몇 옴짜리야? 105짜리야. 오케이? 105짜리. 자, 그 다음에 백골 위에 50W짜리는 이때 얼값은 얼마? P분의 역시 2제곱이 되니까 205이 되는 거예요. 205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잘 보시면, 자, P라고 하는 것은 어에 비례하겠지. 근데 얘는 몇 옴이라고 했어? 105이고 얘는 얼마? 55이라고 했지. 그러면 누구의 밝기가 더 밝은 거야? A의 밝기가 B보다 밝기가 있어. 오케이? 한편 얘는 V는 I, R에서 각각의 거리는 전압은 R에 비례해. 오케이? R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전체 100V를 몇 대 몇으로 나누지? 얘는 2대 1로 나누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 3분의 200V. 얘는 얼마? 3분의 100V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도 비교해 줄게. 이거 갖고 정확한 전력값도 계산 가능해. 자, R분의 V제곱이니까 300분의 얘의 제곱이야. 100분의 얘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900분의 2만이 되고, 4만이 되고 이랬구나. 얘도 50분의 얘의 제곱이야. 직접 계산할 때 그럴 수 있어. 내가 우리 여기서 밝기만 계산할게. 자, 두 번째는, 자, 얘는 P라는 값이 R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야. 얘? 자, 그렇다면, 오케이. 얘는 몇 옴? 100옴. 얘는 50옴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PC 대 PD는, 이거 살펴볼 필요 없다. 이거 바보스러운 짓이었구나. 얘는 뭐가 일정하지? 전압이 일정하잖아. 100V에 걸렸으니까 얘는 몇 와트야? 100W. 얘는 100V에 걸렸으니까 몇 와트? 50W야. 이거 계산도 필요 없네. 그래서 C가 누구보다 D보다 밝아. 오케이? 자, 여기서 밝기 비교해줘. 얘네들 둘 다 100V에 걸릴 때 밝기야. 얘는 100V가 안 되잖아. 얘들의 밝기가 원래 밝기보다 어때 더? 어둡단 말이야. 오케이? 제 전압이 안 걸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가장 밝은 녀석과 가장 어두운 녀석 비교해주면 되겠지. 자, A와 D를 비교해주는데, A와 D를 비교해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A와 D 비교했는데,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크게 비교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비교까지 했지? 삐삐삐삐삐. 소리.
아니지? 그래, 끝났다. 이거 몇 옴이야? 200옴이지? 200옴이 이제 버렸어. 아까 계산했을 때 200옴이지? 어? 자, 200옴이란 말이야. 자, 얘가 200옴이래. 아까 내가 이거 50옴이라고 했니? 200옴이야 이거? 자, 200옴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P라고 하는 녀석은, P라고 하는 녀석은 어렵게 하니까. 자, 누구의 밝기가 저항이 클수록 더 큰 거지. 그렇다면 얘가 200이고 얘가 100이구나. 쏘리. 많이 잘못됐네. 자, 그렇다면 얘는 B의 밝기가 A의 밝기보다 밝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확히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의 밝기와 얘의 밝기를 비교해 볼게. 자, 둘 다 똑같이 50W짜리야. 그치? 얘는 100볼트 밝자. 100볼트의 전압이 걸렸고 얘는 100볼트보다 작은 전압이 걸렸어. 오케이? 그럼 전압이 작을수록 밝기가 약하기 때문에 얘는 가장 밝은 게 C, D, B, A 순서대로 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밝기 비교는 이렇게 전력을 비교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져있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량은 일종의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즉, 얘는 P라고 하는 녀석은 P분의 E라고 썼었는데, 바로 E라는 녀석은 P 곱하기 P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 전력량을 얘기할 때는 얘를 초 단위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얘기하는 아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있으니? 와트아워,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가 오케이? 와트시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가 자, 그래서 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 소비한 또는 공급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1W시라고 하는 녀석은 1W시는 1W 곱하기 1시간이야. 얘는 1W는 1J/sec라는 값이고 1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3600J가 되니까 얘는 3600J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이 와트씨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킬로와트씨를 사용하고 있다. 킬로와트씨는 1000와트씨가 되어버리고 얘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력량입니다. 오케이? 이게 전력량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한 예를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기는 직열 연결돼 있을까? 병렬 연결돼 있을까? 병렬? 병렬? 왜? 하나가 꺼져도 사용이 좋은가? 그렇죠. 하나가 꺼져도 다른 것인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가 모든 게 다 병렬 연결이야. 오케이? 자, 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연결. 콘센트 연결하는 두 전기 무선이야. 자, 이쪽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얘가 교류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어. 쟤는 교류를 뜻해줘. 어? 교류를 뜻해줘. 이쪽에 전기 기구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기구를 쓰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직류처럼 표현한다면 이쪽에서 전류가 나온다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I1, 이쪽으로 가는 게 I2, 이쪽으로 가는 게 I3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면 전기기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전류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지? 증가하고 있어. 전압은 똑같은데 전류값이 증가해.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열을 많이 받지. 그럼 그래. 열을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도선이 어떻게 되니? 이 부분의 도선이 위험해지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불이 붙어버려. 어? 녹아서 불이 붙어버려. 선생님 불이 붙는 거를 순간 봤어. 선생님 후배네 학원 갔는데 이 미련 공산지 같은 새끼가 콘센트 하나에다가 이런 날 두 개를 켜는 거야. 아까 이게 몇 와트라고 그랬어? 2000W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2000W짜리 봤지? 이런 걸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럼 몇 W야? 3000W야 200V라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에 도선의 전류가 얼마 흐르지? 이 도선의 전류가 얼마 흐르지? 얘는 20A 선생님 다 끝날 거예요. 선생 마음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지금 왜 늦었어? 네. 왜 늦었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쉬다가 보니까 늦었어? 네. 응? 자느라고? 엄마가 힘들잖아. 순간이 지금 소프트 곤란하죠.
20원이면 그럼 이 도손이 20원짜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갑자기 이상하게 그 전기기부 탄 냄새가 나는 거야. 플라스틱 탄 냄새가. 그래서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보고 고개 들어 딱 보니까 얘네 학원이 오래된 학원이라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새로 여기다가 배상용사를 딱 바깥에다 도선을 심은 거야. 만약에 안에 매입형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어? 안에 바깥에 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도선이 지글지글지글 하는 느낌?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거야. 벽에서. 도선에서. 얘 꺼지면서 불이 확 올라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꺼는지 알아? 입김으로 불어서. 그래갖고 잡았지. 대박이야. 진짜 위험하거든.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여기에다 뭘 껴줍니까? 퓨즈라는 걸 껴주거나 아니면 누전차단기 같은 거 있지? 안전차단기. 보통 안전차단기 어디만 있냐면 가정집에서는 신발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발장 속에. 또는 최근에는 주방에 보면은 전기단자함이라는 게 있거든? 어? 전기단자함에 도입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나야, 오늘 못 본 건 물표 TV 봐.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야 돼. 어? 맨날 말로만.